학생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답답해하는 그 이유가 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 문화, 또 가정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에서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갖고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또 불행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만든 문제는 아니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을 무기력증에서 해방시켜주는 새로운 사면운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한 분께서 그 무기력한 학생 모두를 다 깨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께서 한 학기에 한 학생을 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한 분께서는 학생에게 멘토가 되어 줄 수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관계, 정서 교육, 그래서 아이한테 지지자가 되어주고 중추적 역할자인 멘토가 되어주신다면 그러면은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한 분께서 한 학기에 한 명의 학생, 그러면은 1년이면은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무기력증에서 깨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사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본래 모습을 회복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우리가 최근에 지식 전달 위주인 전문가 교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스승이 되어주신다면 분명히 학교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용 전달 위주의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 학생을 한테 스승이 되어주는 것. 근데 스승은 학생의 입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단어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스승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한테 스승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학생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는 없습니다. 너무 이 교육이라는 것은 크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한마디는 없고요. 저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더 큰 자부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기여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는 선생님들께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결국은 저는 선생님께 공부의 신이 아니라 희망의 신이 되어 주시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